따라하지 마. 자, 1번. 답은 캉커야. 근거. 아, 자, 낱말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어? 첫 번째, 밑줄이나 박스가 주로 주제에 관련된 밑줄, 이게 항상 주제에 관련된 부분에 이런 박스나 이런 밑줄이 나오니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제 문제는 무조건 꼼꼼하게 푸는 게 뭐냐면, 뭐 수능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주제를 알고 풀어야 쉽게 풀려. 그 다음에 무조건 뭐야? 선택형이 있고 밑줄형이 있는데, 밑줄형은 무조건 반이야. 그러니까 뭐야? 주제를 생각하면서 쭉쭉 이뤄가되 밑줄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반이어만 톡톡 집어넣으면 덜컹 걸리게 돼 있다고. 얘는 뭐야? 철자 혼동어 아니면 반이어야. 그럼 혼동은 딱 보면 알잖아. 인스크라이브, 디스크라이브 이런 식으로. 따라서 혼동어는 딱 보면 아니까, 만약에 혼동어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최근에 뭐야? 예전처럼 오픈, 클로즈 이런 것처럼 노골적인 반이어가 안 나와. 어떤 반이어가? 맥락상 반이어가 나온다고. 따라서 얼핏 봤을 땐 반이어가 아니어 보여. 그래도 혼동어가 아니면 무조건 뭐야? 반이어처럼 쳐버리라고. 됐지? 자,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되겠네. Conquer. 답은 Conquer야. 근거 단어. 막 근거를 갖다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찾아낸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있어? 3대 2. 이것도 내가 볼 땐 진짜 강력한 무기야. 자신 없으면. 자신이 없다면. 근데 자신이 있지. 왜? 분명 여기서 엑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라직도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더 결정적인 건 뭐겠어? 내가 볼 땐 이 컴플렉스도 아주 중요한 근거 단어야. 왜냐면 만약에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놈이야. 그건 뭐야? 저질 문제라면 제껴버리겠지. 무시해버리겠지. 근데 어려운 문제니까 극복해내겠지. 오케이? 자, 2번, B번. 이게 결국 내가 말했잖아. 시험이 쉬워지면 실력 싸움이 아니고 실수 싸움으로 바뀐다니까. 정말로. 그러면 실수 안 하면 뭐야? 무조건 답을 고를 때 항상 Y가 있어야 돼. 내가 말했잖아. 문제가 있고 답이 있으면 여기서 이 사이에 Y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실수를 안 하게 돼 있다니까. 항상 이 습관을 좀 만들어. 자, 2번. 자, 여기서 답은 structured야. 근거 단어. 좀 메인, 아주 노골적인 근거 단어가 하나 있고, 조금 약한 근거 단어가 있어. 불러봐. 약간 약한 게 이거야. Their own beat. 자기만의 박자감으로 이거잖아. 이게 약간 약한 단어. 아주 강력한 단어는 뭐야? 아주 강력한 단어. 강력한 단어. 강력한 단어는 셋이야. 셋이, 여기서 셋이 뭐야? 셋에서 발음이 한국어도 나빠. 셋에서 요 셋이야. 그잖아. 따라서 뭐야? 얘가 고정된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고정된 반응.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를 꾸미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고정된 반응. 이걸 갖다 수식어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뭐야? 구조화된 환경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는 배들린, 답은 배들리야. 근거 단어. 이거겠지? Doesn't intrigue 이렇게 되겠네. Doesn't intrigue. 흥미를 갖다 느끼게 유발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뭐야? 싫어하겠지, 당연히. 오케이. 자,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항상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 근거를 찾으려고. 그리고 항상 뭐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도 얘하고 얘가 구조 반대, 꼭 반대말은 아니잖아. 사실은. Flexible 유연한, structured 구조화된, 노골적인 반응은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유연한, 얘는 뭐야? 유연하지 않은 이렇게 쳐버리라고 그냥. 이해되지 뭐만 이제. 특히 이게 언제 효과를 발휘해? 내가 A란 단어는 알고 B란 단어를 몰라. 그럼 이거 뜻은 알고 이거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얘는 A의 반대말 이렇게 쳐버리라고 그냥. 오케이? 자, 2번. Interact. 근거 단어. 얘는 맞아. 뭐 때문에 맞아? 그지? 얘 때문에 맞다고 봐야 돼. 그지? 디스커스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근거가 꼭 앞에 있는 건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2번. Chosen.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말했잖아. 아까 뭐라 했어? 분명히 제발 주제를 생각하고 가자 했잖아.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뭐야? 분명히 여러 번 했어? 자, 봐봐.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이야. 내비게이션은 싫어한대. 뭔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첫 문장이고 동시에 뭐야? 역접 뒷문장에 걸리잖아. 그잖아. 2분도 오는 버다고 똑같으니까. 비록 뭔말일지라도 그게 뭐야? 유용해. 그래, 나 동의해. 근데도 나는 걔가 싫어. 그럼 여기서 핵심 뭐야? 내비게이션 싫다야.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 5번에서 말이 안 돼, 이게.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주제를 생각하고 읽어낸다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chosen. 여기서 chosen은 맥락상은 자연스러워. 근데 정확한 근거를 못 찾겠어. 그럼 세워쳐. 해석상으로 매끄러운데. 근데 여기서 deeper. 이거 틀린 애들은 barely를 몰라서 틀린 애들 있어. barely를. barely, rarely, scarcely, hardly, few, little. 이 여섯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준부정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deeper가 나오면서 뭘 넣으면 돼? 뭘 반열 넣으면 뭘 넣으면 되겠어?
same을 넣으면 되잖아. 근데 same이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돼? 근거 단어 뭐야? 디퍼가 맞아. 왜 맞아? 이것 때문이지? 한 시간의 여행에서 1분 정도 차이가 난대. 그럼 이건 뭐야? 거의 다르지 않는 거지. 거의 같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배얼리로 장난친 거니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이것도 뭐야? 해석상은 나쁘지 않아. 근데 정확한 근거를 못 찾겠어. 그럼 세고치면 되지. 근데 뭐야? 얘가 택도도 틀렸지. 아까 주제의 관점에서 봐도 틀렸고. 그 다음에 뭐야? 뒤에 보니까, 아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so that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해? 그냥 so that이면 뒤에 이유나, 그지?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이 나온다고. 뒤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컴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이거 없이 쓸 때도 많아. 따라서 어떻게 so that이 나오면 해석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라고. 즉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목적의 느낌으로 살려놓는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 뭐야?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결과의 느낌으로 살리라고, 두 개를. 뭔 말인지 알겠지? so that 앞에 컴마가 있든 없든 어떻게 so that이 나오면 뒤에 이유나 목적이 나오든지 결과가 나올 거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보라고. 해석을 해보면 딱 걸리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뭘 걸렸어? 여기서는 so that이 그잖아, 결과로 걸렸다고, 결과. 자, 그리고 이 단어 기억해야지. promising이란 단어가 선택지에 엄청 많이 나온 단어야. 뭐야? promise란 뜻이 뭐야? 약속하다잖아. 너의 미래를 약속한다. 이건 뭐야? 전도유망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주 아주 좋은 단어.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걸 약속하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뭐야? 그걸 전도유망해. 그래서 뭐야? 그래서 그건 불신이 쌓여. 그잖아 뭐야? 불신이 쌓여.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서는 답은 unsuccessful이야. 근거 단어. 근거 단어 뭐야? 사실은 이 인스칸스도 근거 단어가 돼. 인스칸스. 근데 약해, 약간. 아주 노골적인 근거 단어는 뭐야? fight forever가 근거 단어가 되겠네.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걔들을 쫓아내려는 초기의 시도가 성공했으면 뭐야? 싸울 필요가 없지. 실패했으니까 싸우겠지. 그치? 물론 여기 인스칸스도 근거 단어가 돼. 왜냐면 안착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답이 present야. 근거 단어. 한 단어만. T로 시작해. 그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맞춰버리겠다. 시험 볼 때 옆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자, 탈러레이시지? 그게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이미 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야? 견뎌내야지. 그잖아. 이미 탈러레이시란 건 뭐야?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잖아. 너희들이 나를 참아내고 있잖아, 지금. 미안해. 자살골이야. 자. 여기서는 사실 이 drain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 drain을. drain이 뭐야? 우리가 배수구로 물을 쭉 빼내는 게 이게 drain이야. 근데 여기서 reserve를 갖다가 꼭 알아둬야 될 뜻이 뭐냐면 reserve가 남겨두다 뜻이 있어. 대부분 예약하다 나온다고, 예약하다. 이건 안 돼. 이걸 잘 모른다고. 근데 뭔 말이냐면 생각해봐. 내가 이걸 샀어. 내가 페브리지 이걸 샀어. 근데 종류가 4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산 거야. 근데 뭐야? 내가 예약을 했어. 메이크업 레저베이션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럼 주인은 어떻게 다 했을 걸? 이걸 뒤로 빼놓는 거지. 예약된 물건에 대해서는. 그잖아. 리저블가 뒤로 남겨두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잖아. 여기서는 이 리저블가 이 뜻으로 봐야 잘 풀려. 남겨두다. 근거 단어는 뭐야? Fight another day. 이거 근거 단어가 되겠지. 그지 뭐야? 나중에 내가 이길 만한 애, 그리고 더 강력한 애하고 싸우기 위해서 힘을 아껴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당연히. Fight another day가 근거 단어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지? 똑같아. 332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은 해봐. 데이터야. 절대 이걸 우선시하면 안 돼. 정말 실력으로 풀고 도저히 안 돼. 극박한 상황이 왔어. 그럼 선생님이 떠올렸다. 95%, 85%를 떠올려보라고. 자, maintain. 유지하다니까 뭐겠어? 반대 단어를 넣으면? 그지? 유지하지 않다. 이런 단어겠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반열을 넣으니까 저 maintain의 반열을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아, 그냥 한국말로 넣어. 한국말로. 영어로 넣지 말고. 유지하다니까 유지하지 않다잖아. 그잖아. 뭐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다, 유지하지 않다.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주제를 제대로 읽었으면 여기는 쉽게 가지. 왜? 분명히 뭐야?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잖아. 분명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좋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이 보존이 됐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프로모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팔로우. 이건 뭐야? 실제로는? 요 however를 기준으로 잡아내면 이 앞에는 내재적인 거, intrinsic한 거, 요 뒤쪽에는 extrinsic, 외재적인 거니까 however만 근거로 잡아도 뭐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supportive인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 문장이 어려워. 도치가 돼버렸거든 지금 실제로는. 그러니까 서포티브는 지지하는 이니까 여기도 몰라야 돼? 반대하는 을 넣어야 돼. 근데 실제 이 문장이 독해가 쉽지가 않다고. 내용적으로.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세모치는 게 좋아, 세모치는 게. 자신 없으면. 답은 노골적인 게 뜬다니까, 답은 노골적인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 자, 여기서 그지? 외재적인 접근법은, 그지? 외재적인 접근법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봐봐,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미 여기서 이제 however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내용을 갖다 여기서 뒤집어놓고 강력한 주장을 펼쳐. 그러나 뭔마다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내용이 일반되게 나와야 되겠지 지금. 근데 뭐야? 외재적인 교육이라는 건 효율적이다. 소수민족의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외재적인 방법, 외재적인 방법, 외재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것은 뭐다? undermine. 이 단어를 묻는 거야. 실제로 그냥 undermine의 뜻을 아냐 이걸 묻는 시험이야. 그냥 이 문제는. undermine 아냐. undermine이 뭐야? mine이 뭐야? mine이? 채굴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나의 이거 하면 안 돼. 채굴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땅을 파내다. 그게 뭐야? 이렇게 있는데 뭐가 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밑에를 갖다 파버려. 그 뭐야? 약화되겠지 그 탑이 무게가. 그지? 그러니까 언더마인은 밑에를 파버리다 이런 뜻은 뭐야? 무엇을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 된다고. 따라서 저기 이펙티브는 효율적이니까 뭘 넣어야 되겠어? 반이어인 비효율적이다 이걸 넣으면 된다고. 오케이? 자 5번. 자 이것도 쌤 이게 반이어예요. 근데 반이어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이드는 안내하는 사람. 이건 뭐야?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쳐내는 거라고 그냥. 오케이? 무조건 반여로 쳐주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기가 편해. 야, 분필 이거 홀더 좋은 거 없나? 혹시 아는 거 없어? 이거 너무 안 불편하구만. 이거 누르면 들어가 불어. 바꿔내. 아 이게 분필 홀더야? 아, 속았어. 이게 무슨 악어 이빨이었고 이거 이빨이 있어. 얘가 분필을 잡아준대. 그럼 여기 흉터가 나야 되잖아. 흉터가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빨 자국이 없는 거지. 하고 사용설명서를 봤더니 조심스럽게 45도로 이게 들어가지 않게. 아니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왜 사. 아이, 진짜. 혹시라도 어디서 정보를 알게 되면 좀 알려줘. 자 여기서는 답이 가이드야. 근거. 근거.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 주제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 첫 문장에서 뭐라 했어. 그잖아. 책임 회피 중에서 뭐다? 선택을 만드는 걸 피하는 거. 이게 책임 회피의 방법이다. 이거잖아. 그럼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계속 밀접하게. 그렇잖아. 그럼 책임을 회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우리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책임 회피하는 방법은 지원이 네가 정해.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이드하게 만들면 되지 않아? 그럼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 오케이? 항상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 주제를. 자 2번. 그잖아. 여기서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해석해보면 맥락상 이래. 근데 제발 이건 나쁜 것 같아. 자, 양 한 마리가 만약에 무리에서 양 한 마리가 그잖아. separated from the flock. 무리로부터 뭐야? 무리로부터 이탈했어. 그럼 그게 멍청이 똑똑해? 여기서 상식으로 멍청한데 이렇게 푸는 애도 있다니까?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자신이 없으면 뭐야? 근거가 없으면 세모를 쳐놓고 가야 돼, 우선은. 그냥 이런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풀면 진짜 안 돼. 상식으로 풀면. 나중에 보겠지만 16강의 1번이 상식으로 푸는 애들이 전면했던 문제. 나중에 봐봐. 16강의 1번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쭉 있다 보면 답이 B번일 게 거의 유력해. 근데 마지막에 뒤집어본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변형 문제 EBS 연계 교재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야? 너희들이 읽었어. 줄거리 읽었어. 꼭 근데 이상하네? 그게 나온다고. 진짜 그렇게 나와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질문들은 뭐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친 거야. 따라서 상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뒤에 나와. 이거에 대한 이게 왜 스튜피드한지는 뒤에 나온다고. 자 그럼 실제로 보면 뭐야? C를 풀면 B가 저절로 풀리게 돼 있다고. 자 양들은 프로그램 돼 있어 유전적으로. 뭐하게? 모여 살게. 이것은 보호한다 파괴한다. 즉 보호해 주지 않는다겠지. 보호하는 기능을 해. 뭐뭐 할 때? 늑대가 나타날 때. 그러잖아. 모여 살게 이미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됐어. 왜? 늑대 같은 애가 나타날 때 100대 1로 싸우려고. 그러잖아. 나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거든.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됐었나 봐. 생각해보니까 혼자 다닌 적이 없어. 스튜피드 하지 않았던 게지. 자, 미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이걸 풀고 나면 저절로 이 행위가 스튜피드하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 뭐냐, 꼭 근거를 갖고 풀어, 꼭. 오케이. 그냥 이거겠죠.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근거 갖고 풀기. 자 6번에서는 자 1번 커넥션 연결이야. 연계감 연계의식. 그건 뭐야? 괴리감일 거 아니야. 괴리감. 자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6번을 쉽게 푸는 애들은 뭐야? 첫 번째 문장을 세게 읽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푸는 애들. 첫 번째 뭐라 했어? 온라인 학습 방법으로서 이메일의 강점이란 건 뭐다? 해석을 잘못했어. 미안해. 자, 온라인 학습도 그렇어. 이메일의 장점은 엄청 많대. 그럼 이 사람 뭐야? 이메일의 장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건. 그렇잖아. 그 관점에서 읽은다면, 그렇잖아. 그럼 자, 많은 학생이 가져 봐봐. 이메일의 엄청 큰 장점은 뭐다? 선생님과 학생들을 괴리시키는 거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내줄 때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고 이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이메일을 안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잖아. 연계감이지. 오케이?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보지만 주중에도 나를 계속 보라는 거지. 미안해. 자. 자, 그럼 1번 됐고 반대말만 넣으면 되니까 2번 만들어낸다. 그건 뭐야? 크리에이스를 제발 창조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크리에이스는 그냥 뭐야? 메이크야. 그냥 메이크. 오케이? 메이크의 느낌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쉬운데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결국 모든 문제는 단어 독해 실력이 있으면 다 된다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 문장을 갖다가 이걸 독해를 못한 애들이 꽤 있어. 어? S. 여기서 이제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 S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 막 스튜던트 또 S. 어? V.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 병렬을 그러는데 병렬이 잘 안 걸리고. 이 문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문장만 해석이 되면 너무 쉬운 건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은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각돼 있어. 왜? Feeling에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이하가 앵자이트 여기가 동사지. 그건 뭐야? 걱정. 어떤 걱정이냐면 학생들이 느끼는. 근데 병렬을 잘 걸어야지. 얘하고 얘가 병렬이야. 공통적으로 뭘 먹어? 어콜스를 먹는 거지. 학습 과정 전에 또는 학습 과정 동안에 학생들이 느낄지 모르는 걱정은. 그잖아. 그 두려움. 그잖아. 보통 선생님 이제 선생님 청강 온다는 애들 있거든. 근데 청강 와서 내가 해줄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 생각해봐. 생판 모르는 애가 여기서 들어왔고 있는데 막 학생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발음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해보면 뭐 걔가 나가볼 거 아니야. 걔가 나가볼 수 있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걔가 내가 못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자면 그 동영상을 들으면 어떻게 돼? 걔가 가졌던 걱정들이 커지겠지. 엄청 커지겠지. 어,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문법을 푸는데 자꾸 막 7-7을 했는데 전재산을 걸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아, 가면 망신당했구나. 전재산 날리겠구나. 이러겠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사람은 뭐라 했어, 이 사람은? 이메일이 엄청, 장점이 엄청 많다 했잖아. 그럼 주제를 생각하고 읽은다면 그 걱정은 어떻게 돼? 없어져야지. 그잖아. 사라질 것이다. Disappear.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제거돼. 또는 뭐야? Removed가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나머지는 뭐야? 다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단어 뭐, 하나 있는데? 어. Asynchronous. 얘가 없으면 뭐야? 이 단어 많이 들었을 거야. Synchronize가 뜻이 뭐냐? 지연아, synchronize. 그치, 동시에 발생하다. 그죠? 우리가 수영장에서 막 코 막고 동시에 물속에서 튀어나온 거 뭐라 그래? synchronized swimming. 그잖아. 그건 뭐야? 또 수영 동작을 동시에. 지식이 없어 보이지? 나도 뭔가 이렇게 좀 고급진 예를 들고 싶은데. 미안해. 하여튼 그거야. 그거의 OUS. 형용사형이지. 그지 않아? 뭐야? 그럼 동시에 발생하는 인데 A가 붙어서 뭐야? 반대말이 됐어. 따라서 뭐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따라서 뭐야?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야? 스케줄의 충돌을 당연히 피해주겠지. 그 다음에 뭐겠어? 다양한 시간에도 가능하겠지. 그잖아.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와, 이거 컨비니언스를 모르는 애들 있구나. 컨비니언스를. 그잖아. 얘는 왜 되겠어? 베너핏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면 자 무리 없이 잘 풀리겠네. 자, 여기까지.